저 양자물리학은 과학영화 아닙니다. 푸르륵푸르륵 먹는 그 모습이 작품을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칭찬인데? 이제부터 시작해. 다시. 데드풀. 맥주여다. 양자물리학 어떤 영화고 또 각자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저 양자물리학은 과학영화 아닙니다. 세상은 고정된 게 아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생각은 현실을 만든다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이찬우라는 클럽 사장이 업계 에이스들과 함께 권력과 부패에 맞서서 싸우는 흔쾌하고 아주 재밌는 그런 영화입니다. 찬우와 함께 맞서 싸우는 황금 인맥 업계 퀸 성은영 역을 맡은 서희진입니다. 사실 저는 그 그래서 왜 진지한 표정 뒤에 약간 좀 엉뚱한 표정들이 좀 감춰져 있는 게 좋았어요. 약간의 의도가 들어갔는데 무표정 속에서의 그 좀 희극성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건 배우한테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외형적인 강함에서 드러나는 좀 캐릭터들이었다면 인물에 포커싱 되는 좀 배역들을 찾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찬우 캐릭터는 외형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어떤 클럽 사장 그리고 조금은 그런 캐릭터를 맡았지만 사실 인물로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좀 익살스럽고 편안하고 주변에 있을 만한 그런 편안한 인물들을 좀 만들려고 했었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인가요? 역시 파동이 맞아. 첫째로 박희수 배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빠라서 이성적으로 말고 배우로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되게 크니까 희석 오빠가 선택한 게 즉 되게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나리오를 보니까 너무 재밌고 통쾌하고 유쾌하고 그래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청와대 비서실장 목줄까지 줄 수 있는 아이템이죠. 뉴스 하나만 방송해 주시면 최 시장님 드릴게요. 남자들이 뭉쳐서 싸우는 와중에 이제 이 성은영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거기서 함께 힘을 더해주는 그런 캐릭터라서 사실 뭐 노력이라고 하면은 찬우라는 캐릭터인 혜수 오빠랑 같이 의논을 많이 했고요. 서로 액션하는 장면에서도 서로 합을 많이 맞춰봤고 서로 대화를 되게 많이 하고 서로 칭찬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찬우입니다. 이름 들어본 것 같네요. 서예지 씨의 첫인상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적이고 고도하고 차가울 것이라는 인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만나면서 작품하면서 그리고 또 동생으로서 알아가면서 만난 예지는 굉장히 따뜻하고 또 털털하고 멋지고 쿨한 친구 같은 저는요 혜수 오빠의 가장 칭찬인데 가장 큰 장점 제 칭찬은 사람에 대한 배려 그 시너지,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되게 많이 주고요. 그 본인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배울 만한 게 되게 많은 그런 오빠고 저희는 되게 남매같이 현장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오빠의 어떤 열심이 가장 큰 칭찬이죠. 아이고, 오메 나 전화 들어본디? 아이 벌써 그까지 소문이 났는겨. 팔도 사투리 기능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 작품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찬우라는 클럽 사장과 그리고 또 업계 에이스가 쫓겨요. 쫓기면서 어떤 시장에서 국밥을 먹는 신이 하나 있는데 엘리트인 그 친구가 국밥을 먹는 연기라는데 굉장히 사실은 시원하게 들이키거든요.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뜨겁기도 하고 근데 콩나물을 정말 막 후루룩후룩 먹는 그 모습이 이 친구가 굉장히 작품을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배가 고파는데? 왜냐면 그 역할로 이 인물이 굉장히 인물적으로 변모가 되는 순간이 전 보였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었죠. 저는 오빠가 춤추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네. 네, 노래를 하면서 성은영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사실 제가 정말 감동했던 건 짜여진 대본이나 어떤 만들어진 이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냥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오빠가 아무래도 연극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무대 체질이신가 해서 감독님이 우선 디렉션 하나를 주면은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좀 되게 많이 감동했어요. 아 진짜 배우다. 맞죠 한번 끝이야! 누구죠? 외국 배우의 성함을 까먹었는데 그 누구지? 빨간 옷 입은 빨간 옷 입은 히어로 영웅인데 데드풀? 데드풀 아 네 편집 데드풀로 다시 가시죠. 그냥 데드풀 이제부터 시작. 다시 데드풀. 왜냐면 제가 그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그분의 입담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분은 좀 다른 캐릭터지만 좀 성공하긴 했습니다. 데드풀. 아이고 손님들 죄송합니다. 애가 순수해서 그래요. 순수해서 나훈아의 산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이제 산의 가사 내용이 빈손으로 태어나서 맨 몸뚱이로 태어나서 후회 없이 살아보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게 이찬우의 캐릭터와 나가는 가치관과 비슷하게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 노래를 잠깐 부릅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지 않았다 긴가민가 하면서 초마초마하면서 너무 지금 약간 발라드처럼 불렀나요? 계속 배우 해서 오빠가 가장 큰 분위기 메이커였고 상호 선배님 뭐 다들 선배님들이 네. 너무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또 뭐 예지랑 같이 있을 예지랑 이제 신이 많이 있었으니까 아마 좀 그랬었고 김웅수 선배님도 김상호 선배님도 분위기 메이커시고 현장 분위기가 워낙 따뜻한 분위기가 다 되죠. 술자리도 많고 뭔가 좀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글쎄요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특별한 에피소드는 거의 술자리 에피소드더라고요. 뭐 촬영 끝나고 항상 이렇게 좀 모이셔서 네 좀 자리 많이 하고 하셨고. 시작 전에도 많이 했었고 이제 영화 준비하면서도 꽤 많이 만나서 리딩도 하고 나 빼놓고 하셨어요? 아. 난 기억이 없지? 우리는 또 따로 술 먹었고 예지랑 예지 씨랑 또 따로 자리를 갖고 치시죠. 오케이 액션 들어갑니다. 두 분 모두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인정받고 있는데 촬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서로의 연기가 있다면? 판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그게 되겠어요? 팁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양자물리학은요 개봉이 사실 추석 뒤잖아요. 명절 끝나고 많은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고 또 어떤 해방감이 필요하고 어떤 풀려야 되는 어떤 시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양자물리학이 되지 않을까. 가족끼리 봐도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고 통쾌하고 복수도 해보고 스트레스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영화 한 편. 그래서 꼭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양자물리학이 이제 추석 때 지나서 9월 25일에 개봉을 하는데 저희 영화가 범죄 액션 오락물이지만 그 안에 사람 사는 얘기예요. 가족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얘기고 그래서 추석에 가족들과 같이 지내고 또 시간들 보내시고 여유 있으실 때 또 저희 영화 보시면서 위안 받고 또 치유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영향으로 좋은 파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결과도 좋게 많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죠 한번 끄자! 내 힘이